영국 공영방송 BBC가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국빈 만찬 소식을 전하면서 찰스 3세가 K-POP 등 한국 대중문화를 높이 평가한 데 주목했습니다. 21일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찰스 3세는 만찬사에 앞서 직접 한국어로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고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BBC는 찰스 3세가 윤 대통령을 환영하며 한국어로 인사를 했다라는 설명과 함께 만찬에서 한국어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을 영상으로 집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빈 만찬장에 K-POP 스타 블랙핑크가 게스트로 참석했다고 전하면서 찰스 3세가 한국 대중문화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놀라운 능력을 극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찰스 3세는 블랙핑크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홍보대사를 맡았던 것을 언급,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옹호인으로 활약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환경적 지속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한 블랙핑크에게 박수를 보낸다라면서 멤버인 제니, 지수, 리사, 로제 씨의 이름을 각각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세계적인 슈퍼스타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감탄할 뿐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찰스 3세는 만찬을 마칠 때도 위하여라고 한국어로 건배사를 외쳤습니다.